여기에서는 이거 잘못 쓰면 논문 망친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학술 논문 작성할 때 that 그리고 which 이런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되죠. 여러 용법이 있겠지만 관계 대명사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운 건데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지만 이제 예를 보면 어떤 건지 알수 있습니다.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he ate the apple, 카마 한 다음에 Which was on the tabl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콤마 다음에 which가 있으면 이거는 뭔가, 뭐랑 똑같으냐면은, 점 찍고, 그 다음에, and, it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적인 부분이죠. 콤마를 찍으면. 그런데 콤마를 안 찍고, 이렇게 사용하면, 이거는 제한적 용법이죠. 요만큼이 요거를 꾸미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제한적 용법이다. 근데 which도 있고, 이제 that도 있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칸마를 찍고 that 하면 이거는 똑같이 점을 찍고 and it 이렇게 똑같은 계속적인 용법이죠 이거는. 그리고 여기 칸마 없이 that 하면 요거를 꾸미는 거죠. 요거는 제한적인 용법이죠.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 문장을 보면 그가 애플을 먹었는데 그 애플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었고, 위에 애플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걸 써도 되죠. 애플을 먹었는데 그 애플이 테이블 위에 있었죠. 그런데 다른 시츄에이션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상황 A예요.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테이블이 있고, 애플이 테이블 위에도 있고, 바닥에도 하나 있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B라는 상황에서는 A로 쓰면 명확하게 사실대로 얘기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가 애플을 먹었는데, 애플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애플은 테이블 위에도 있지만 바닥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라는 1번이라는 문장은 B라는 상황을 묘사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묘사를 잘 못한 거죠. A라는 상황에는 묘사가 잘 되는 거고. 2번은 어떻습니까? 2번은 테이블 위에 있는 애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B의 묘사가 되죠. 애플이 두 개가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도 애플이 있고 밑에도 애플이 있었어요. 근데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애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상황에 적절하죠. A 상황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A 상황이었으면 모든 애플, 즉 애플이 하나 있는데 그 애플은 테이블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테이블 위에 있는 애플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상황에 이걸 쓰면 이상하게 된다. 그 다음에 that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칸마를 쓰면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고 즉 B에 사용을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고 A에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A에 사용하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고 B에는 괜찮은 거죠. 근데 어떤 이제 복잡성이 있냐면은 우리가 여기 문장으로 사용할 때는 이게 콤마가 보이잖아요, 눈에. 그죠? 눈에 콤마 보이고 안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우리가 충분히 구별이 되죠. 콤마가 있고 없고. 근데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로 할 때는 우리가 이래서 he ate the apple, comma, which 이런 식으로 말안 하죠. 그러니까 위에도 콤마가 있지만 which라고 할 거고, 밑에도 the apple which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말로 할 때는 구별을 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위에 거는 he ate the apple. 그리고 약간 좀 쉬고 which was on the table.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밑에는 최대한 붙여서 말하겠죠. He ate the apple which was on the table. 이렇게. 근데 구별이 잘안 된다는 거죠. 구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계속적 용법을 사용할 때는 which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제한적 용법을 사용할 때는 that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comma that은 거의 사용을 안 한다. 이건 거의 사용을 안 한다. rare. 이렇게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말을 들을 때 He ate the apple that was on the table 하면 무조건 꾸민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that이 오면 거의 99% 뭐다? 제한적 용법이다. 그리고 위치가 오면 거의 뭐 그래서 70% 계속적 용법이다. 그리고 대시 오면 99% 제한적 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논문 쓸 때도 내가 제한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대시를 사용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위치, 칸마 위치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될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논문을 읽을 때는 이제 이거 카마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제한적이냐 계속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 다른 예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This molecule contains hydrogen atoms which are the lightest among all atoms. 자 이렇게 이거는 뭐죠? 카마 빛이니까 이거는 계속적 용법이죠. 근데 카마가 없으면 뭐죠? 이거는 제한적 용법이죠. 그 다음에 카마 that is 무슨 이건 뭐죠? 계속적 용법이죠. 근데 이렇게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했죠. rare. 실제로도 이렇게는 사용을 잘안 한다. 이거 레어하다. 그리고 칸마가 없으면 뭐죠? 이거는 제한적 용법이죠.
자, 그러면 문법적으로는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아요. 문법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뜻을 알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만 보면 세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뜻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this molecule contains hydrogen atoms. 그러니까 이 분자는 hydrogen atoms, 그러니까 H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H 원자는 are the lightest among all atoms. 모든 애톰, 뭐 카본, 나이트로젠, 뭐 설퍼, 포스포러스, 모든 거다 포함해서 모든 애톰들 중에 가장 가벼운 애톰이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뜻도 맞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어때요? 이 하이드론 애톰이 있는데 모든 애톰 중에 가장 가벼운 하이드론 애톰이다. 그래서 이런 하이드론 애톰도 있고 이런 하이드론도 있는데 요거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가벼운 하이드론 애톰이고 요거는 그렇지 않은 하이드론 애톰이다. 그런 뜻이 돼버리죠. 요거는 또 뜻이 좀 이상해지죠. 불명확해지죠. 그렇게는 사용 안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문법은 맞지만 뜻이 이상해진다. 그러는 거죠. 수소 원자가 모든 원자들 중에 가장 가볍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 문장을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잘못된 뜻으로 받아들이겠죠. 아, 하이드론 애톰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벼운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용해버리면 똑같이 여러 하이드론 애톰이 있는데 어떤 거는 가장 가볍고 라이티스트? 어떤 거는 조금 더 무거운 헤비. 그래서 가장 가볍지 않은 그런 하이드론 애톰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뭐 중수소, 뭐 삼중수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수소, 삼중수소까지 다 포함해도 여전히 모든 애톤들 중에 가장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that로 사용하는 순간 의미가 틀려진다.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우리가 제한적 용법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냥 that을 사용하자. that.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냥 comma which를 사용하자. 그리고 이것의 뜻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준비한 다른 예문들이 많은데 그 예문들은 다음 동영상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